그 지난 시간에 이런 쌍 서문을 하면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은 상주불멸로 여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 서문이기 때문에 제가 대종사님께서 아주 정력을 들으셔가지고 이게 스스로 참 집필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상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연상 진리의 대능동성. 그래서 일연상의 진리는 어디에 이렇게 그 지금 의존한다든지 또 어떤 간섭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스스로가 대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리 자리다 하는 것을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능자를 우리들이 그 합일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상하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연상의 진리는 능이 유상하기도 하고 능이 무상하기도 하다. 이제 그래서 유상하기도 한 대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주불멸을 빼먹은 것 같아요. 상주불멸. 불멸하여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주불멸이라는 것은 항상 주한다 이 말이죠. 항상 주해가지고 멸하지 않는다. 항상 주해서 멸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가 상주불멸의 진리가 바로 뭔가 하면 유상이죠. 유상짜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이 자리를 진리의 첫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최상 자리에서 볼 때는 유상하다 이 말이죠. 항상 떳떳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상주불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항상 주해가지고 멸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아서 이제 여여자연하다. 그래서 여여자연하다 이 말은 이것도 상주불멸이나 마찬가지죠. 여여자연하다 이 말은요. 여여해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지 어떤 변화에 간섭받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그 진리의 첫자리, 이론의 진리의 첫자리를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그해 주셨습니다. 상주불멸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일연상 서문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아주 집중을 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유상의 진리로 볼 때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일연상 진리는 지난 시간에 능이 유상하기도 하고 능이 무상하기도 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제 무상의 진리로 보는 것이죠. 무상의 진리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상의 대꾸가 무상이거든요. 상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 상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의 대꾸가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을 이제 무상으로 보는 진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은 대중사님 그 진리 설명이 대단히 체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상으로 봐가지고 진리의 첫자리를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무상으로 보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무상은요. 이게 진리의 용자리예요. 용자리로 볼때 이제 유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체와 용 이렇게 해야지 진리 전체를 밝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첫자리만 밝히면은요, 이 세상이 모두 다 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첫자리만 계속 강조하면은요, 뭐 재미로 살아요? 아무 재미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다 재미를 붙이고 사는가 하면 유상자리에다 재미 붙이고 삽니다. 사람 맞죠? 우리가 재미 붙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모든 재미는 어디서 나오냐? 유상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상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우리가 그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무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무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유상으로 본 진리를 말씀드렸거든. 오늘은 무상으로 본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본 진리는 어떤가 하면요, 성주계곡이다. 성주계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상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은 본원에서 보는 것이고, 본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그랬죠. 이 본원에서 보는 것이에요. 유상으로 보는 것은요. 그러면 무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예, 본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상으로 보는 것은 뭔가면 천지 부모 재불조사 이런 현실로 보는 거예요. 현실로. 그러면 유상으로 무상으로 유상으로 보는 것은 성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원과 성품 자리에서 보면은 진리는 항상 여여하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변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하는 진리는 어디서 보느냐? 형상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형상에서 보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이론상 서문에서는 천지부모동포법률 현실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또 재벌조사 범부중생이라고 그랬죠. 그 재벌조사 범부중생도 다 변하죠. 부처님이 됐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십니까? 조사가 됐다 해도 안 들어가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도 다 돌아가시죠. 부모도 다 변하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론상 서문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리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리가 변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보는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이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요,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마지막 법문에 이 무상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총품 14장 마지막 기절, 부촉범 14장에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부촉범 14장 마지막 기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연타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 단상에서 하신 설법의 최후 설법입니다. 가장 마지막 설법이에요. 이게 대중석상에서 법자에 오르시 가지고 하신 법문의 최후 법문이세요. 그 최후 법문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마지막 기절 최후 법문이요. 그래서 부총본 보면 대중사님께서 5월 16일 날 법회, 그때 36일 법회거든요. 그래서 16일 법회가 마지막 법회셔요. 대종사님요. 그래서 36일 법회를 보시러 초실에서 나오셔가지고 대각전에 이제 사람 모여 있으니까 오니까,
아이들이 저 솔밭에서 놀자가 종각 근처요. 차야 경례 그랬다 그랬죠? 대중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절도가 있어 보이더라.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음보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쭉 음보경 예를 들어서 생은 사의 근본이 되고 사는 생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사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니 범련하지 말지어다. 그러셨어요. 자,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요 두구가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법자에 이생에 오셔가지고 법자에 언제서 하신 마지막 법문이셔요. 마지막 법문이셔요. 무상이 신속하다. 그래서 법련하지 못할지어다. 딱 그렇게 끝을 내시요. 부처법 16개 14장에 딱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생사가 일이 크다, 이 말은요. 생사, 대사, 그러죠? 아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일 중에서요. 가장 큰 일이 뭔인가 하면요. 생사, 대사예요. 맞죠? 생사, 대사가 제일 크죠. 가장 큰 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생사, 대사다. 그래서 생사가 일이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그리고 무상이 신속하다 그러셨어요. 무상이 신속하다. 신속하다 이 말은 빠르다 이 말이죠.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생 100년 시대 안 그럽니까? 100년이죠. 10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나도 100살까지 살란가 저런가 모르겠는데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게 무상은 신속해요. 빠르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법문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법문에 뭐를 말씀하면 무상이 신속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법문에 무상의 진리를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의 진리 이것을 이제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 무상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금강경 내용의 전체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요. 이 개헌하고 그리고 칠법오시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금강경 내용 보면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했습니다. 개헌은 뭔가 하면요. 사곡의 보시. 사곡의 보시. 그러니까 이 사곡의 보시하고 칠보보시하고를 금강경에서 계속 비교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칠보보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국의 보시보다는 못하다. 이걸 강조하신 것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의 줄거리거든요. 줄거리. 그래서 소보리가 채로 미흡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서 어디서 눈물을 흘린가 하면요. 하여간 엄청난 칠보보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하수, 모래수만큼의 항하, 그 많은 항하가에 있는 모래수, 그 모래수만큼의 칠보보따리 그걸로 보시하는 것이 어쩌냐 함께 심단이자 세존이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지만도 이 칠보보시가 그렇게 많지만도 사국의 보시보다는 못하다. 이 대목에 가서요 수보리가 그냥 팍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체루 비엽 그리고 제가 그 설명할 때 했습니다. 사람이 슬퍼서 우는데요. 제대로 슬퍼서 울면은요, 콧물까지 흘려야 돼요. 콧물까지 흘려야지 제대로 슬픈 것이지, 눈물만 흘리면 덜 슬픈 거예요.
근데 수보리는 말입니다. 금강경 이 말씀을 듣고요. 콧물까지 흘리면서 슬퍼했거든요. 감탄을 했다 이 말이죠. 감탄했거든요. 자, 그 개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과 칠보보지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은은 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개은은 첫째, 이게 이제 개가 말이죠. 금강경에서 세 곳에서 나옵니다. 세 곳에서 첫째 나오는 것이 범소유상이죠. 이 다음에 뭡니까? 계시음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절에. 이게 첫째 개연이에요. 자, 물은 말이죠. 상 있는 바는, 상 있는 바는 계시음망이라 다 허망한 거다. 모든 것이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유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상 있는 바는 뭐냐?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상의 진리를 알 때, 무상의 진리를 알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유상을 알게 된다. 적견 열애라. 곧 열애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열애는요, 형상의 열애가 아니에요. 맞죠? 법신의 열애다 이 말이죠. 법신의 열애. 그러면 법신의 열애는 어떤 존재냐? 유상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이 개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언이요, 이 칠보보시보다도 엄청 중요한 것이 사국의 보시인데, 이 사국의 보시 첫째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상을 통해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상이거든요. 계시허망 그랬잖아요. 다 허망한 거다.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을 할 때 유상을 적견열애라 곧 법신의 열애를 볼 수 있다. 유상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언이 뭔가 하면요. 야기색 견학하나 이 음성으로 구하면 야기색 견학하나 색으로 견학 음성 견하 시인은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거다. 불능견 예례니라. 능히 예례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 뭐 역시 가수들, 잘나가는 가수들 노래 하나씩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또 그 유튜브에다가 잘하는 노래 한 개씩 이제 저한테 보내는, 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노래 한번 듣고 나면요, 이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 복잡한 생각들이에요. 그 노래 이제 한 곡 쫙 들으면서 말이죠. 힐링이 딱 돼요. 그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천상의 소리다. 천상의 소리라. 음성이 얼마나 좋으면 천상의 소리가 될란가? 저는 하여간 이제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 새겨나.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부처. 또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보는 사람은 행사도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능견내니라 능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색은 색과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이죠. 예. 무상이죠. 색과 음성은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알아야지만 이 말이죠. 부처님의,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불도요, 유상한 자리가 있고 무상한 자리가 있어요. 무상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상한 자리가 뭔가 하면 이거다 이 말이죠. 맞죠? 무상한 자리. 이걸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는 이걸 보지 못하, 능히 볼 수가 없다. 능히 볼 수 없다 하는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유상을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유상을. 그래서 이
건강경의 개헌도 말이죠. 결국은 무상을 통해서 유상을 보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유상을 통해서 무상을 보도록. 자, 마지막 개헌이 뭐냐? 세 번째 개헌. 세 번째 개헌이 뭡니까? 예. 역시 이제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령하고 일체 모든 하염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어나는 환상이죠. 환상 같은 거예요. 포와 같고 거품 같아. 영 그림자 같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물에 그림자가 안 생깁니까? 그럼 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 같다 이 말이죠. 또 여로 역 여전이라 그랤어요.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이슬 아침에 일어났다가 햇빛 뜨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거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뭔가 하면요, 이 세 번째 개헌도 결국은 무상의 진리를 알 때, 무상의 진리를 알 때 유상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 세 가지 개헌, 이 중요한 말이죠. 개헌요. 칠법오시보다도 아주 가장 중요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이 개헌도 결국은 무상을 통해 가지고 유상의 진리를 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 내용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의 흐름이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볼 때 이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첫째는 유상으로 보면은 하셨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상으로 보면은 이제 변하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볼 때 칠법오시 자리에서 지금 오늘은 이제 말씀을 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용자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용자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요. 자, 용은요, 진리의 용자리는요, 이 이제 무상자리입니다. 성주계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주계곡이다. 이 이제 성주계곡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불교예요. 우주관입니다. 우주관의 하나예요. 자, 불교의 우주관의 하나다. 성조계공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를 뭐라 그랬죠? 공간이라고 했죠. 예, 공간. 주는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고 했어요. 참 그런 게 이 동양의 진리는요, 서양의 진리와 비교할 때요, 이게 참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의 진리는 일찍이 말입니다. 우와 주를 공간과 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남자에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했는데요. 우는 공간 개념인데. 불교에서의 이 공간 개념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교에서는요. 제가, 예? 예, 맞죠. 예.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게 맞죠? 불교의 공간적 우주관이에요. 삼천대천세계. 엄청나죠? 공간적 우주관. 그럼 불교의 시간적 우주관은 뭐냐? 뭡니까? 무시무종. 예. 무시무종.
자, 무시무종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성주개공이에요. 성주개공. 성주개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 불교의 시간적 우주관이에요. 시간적 우주관인데요.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이게 다 증명이 됩니다요. 현대 물리학에서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 했는데 지금 이것만 여기서 말하는 거 은하계. 별들 있죠.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이게 다 뭔가면요. 삼천 대천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무한한 공간이죠. 한없는 무한한 공간. 이게 이제 불교의 그 공간관인데 주는 시간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간관을 어떻게 성조개공이 되냐? 자, 성. 이 성은 뭔가 하면 성극 그럽니다. 겁은요, 이게 겁 그래요.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칼파, 칼파, 칼파 이렇게 하다가 칼파, 칼파 하다가 이게 이제 음력을 하니까 칼파가 음력을 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겁이 되는 거예요. 음력을 해가지고요, 겁 이렇게 음성 나는 대로 산스크리트 음성 나는 대로 이제 그 해석을 했다는 말이죠. 한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해석하니까 겁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겁. 자, 그러면 겁은 뭔가 하면요. 무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겁은요. 한문으로 한역을 하면은 뭔가 하면요. 장시예요. 장시 뭡니까? 긴 시간이죠. 또 이 겁은요, 한문으로 한역을 하면은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 겁이라는 말은 자체는 음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지금 인도의 사상을 그 중국에서 음역을 저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번역할 때 칼파 칼파 하다가 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장시, 또 뭔가 다른 거면 대시. 대시는 뭡니까? 아, 시간이 크다 이 말이죠. 근데 자, 시간이 크다. 그래서 그걸 대시 장시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볼 때 한 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무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무한 시간이다. 무한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 이제 성조개공을요, 성겁 그럽니다. 성겁. 성하는 성자에다가 겁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겁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겁은 뭔가 하면요. 기세간인 산하대지, 중생 세계, 일체 모든 세 유정 무정의 성립 시기예요. 성립 시기. 기세간. 기세간은요. 일체 유정 무정 성립 시기. 이걸 뭐라 그러니까 성겁이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빅뱅 얘기했죠. 물리학에서요. 빅뱅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리학에서 빅뱅이 돼가지고 우주가 탄생됐다 그러죠. 우주가 탄생됐다 하는데 그 빅뱅의 시간을 물리학에서 지금 어떻게 한가? 137억 8,600만 년 전에 빅뱅이 돼갖고 우주가 생겼다 그래요. 136억 8,600만 년 전에 빅뱅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이게 물리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이 성. 한 번의 성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의 성을 얼마로 지금 물리학에서는 시기를 보는 거면 137억 8600만 년. 그걸 본다.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한 번의 성급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성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주겁. 주겁. 주겁은 뭔가 산스크리트 원어로 하면 비바타 칼파. 비바타 칼파. 이렇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로 비바타 칼파. 주겁이다. 이것은 주겁은 뭔가 하면요.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20급이에요. 한 급도 말이죠. 무한 시간인데 20급 동안에 주에 있는 거예요. 우주가요. 한 번 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성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지만도 주도 마찬가지예요. 비바타 칼바, 그러니까 지속되는 시간이거든. 지속될 시간에 뭔가 하면 20급을 지속한다. 자, 그러면 20급을 지속.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계급이에요. 계급은 산스크리트 원어로 뭔가 하면요. 삼바타 칼파. S입니다. 삼바타 칼파. 이렇게. 이 계급이에요. 계급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주해 있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육신도 이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육신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육신은요. 근데 우주는 이런다, 이 말이죠, 우주는요. 이제 별들은 마찬가지, 별들은요.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무너지는 시간도 얼만가 하면요, 20급이에요. 이것도 20급이에요. 그럼 자, 이거 보세요. 20급, 20급 하면 이게 40급 아닙니까? 한 급도 엄청난 건데요. 20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에서 공급으로 가는 그 사이, 이 개는요, 이 주에서 공으로 가는 그 사이에, 공으로 가는 그 사이에 개가 있다. 개가 존재하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입니다. 자, 공급. 이것도 삼바타 칼파예요. 공급도 똑 마찬가지로 지금 산스크리트 원어. 그래서 세상이 이 세계가 완전히 개멸되는 시기. 개멸돼 버린다 말이죠. 개멸된다. 없어져 버린다. 무너져서 완전히 개멸돼 버린다. 그래서 개멸돼 가지고 다음 성급으로 가는 이 성급으로 가는 그 사이가 뭔가 하면 공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번 성주개공 해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또 뭐로 가는가 하면 개공이 안 됐습니까? 공이 됐으면 그 공은 또 뭐로 가는가 하면요 또 성급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성급으로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성급으로 가는 그 사이를 공급이라 그런다 말이죠.
자, 불교의 시간관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간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일현상 진리의 상징선명할 때 했는데 뭡니까? 무시무종이죠. 맞죠? 무시무종이에요. 이 지금 불교의 시간관 전체 이게 시간관입니다. 공간관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시간관은 말이죠. 성주계곡이에요. 그래서 성주계곡으로 변하는 이 시간관은 시간관. 이 시간관을 불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중 우리 일원장의 진리에서 볼 때는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계속 한번 성급이 됐다가 주급이 됐다 계급이 됐다 공급이 되면은 이 하나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이 되죠. 다시 또 주가 되죠. 계가 되죠. 공이 되죠. 또 공되면 다시 또 성주계공. 계속 돌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무시무종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불교의 우주관. 이게 말이죠. 우리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자, 빅뱅 돼가지고 137억 8,600만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 그랬죠? 이게 처음 한 성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계속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계속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계속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성주계곡에서요. 성주계곡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뭔가 하면 전체적인 성주계곡. 전체적인 성주계곡. 우주 전체가 성주계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우주의 빅뱅설 이해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진리로 볼 때는요. 기독교의 진리로 볼 때는 전체적인 성주계곡을 기독교의 진리로 볼 때는 창조 끝은 뭡니까? 말세. 말세. 창조, 말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성이죠. 또, 말세. 끝이 나잖아요. 공으로 가잖아요.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말세, 창조. 그러면 말세만, 말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창조로 가잖아요. 또 창조 가는 거예요. 또 말세, 창조, 말세.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전체적인 성주계곡입니다. 자, 이런 성주계곡이에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주계곡이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부분적인 성주계곡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같은 시간에도요. 한쪽에서는 성. 한쪽은 주, 한쪽은 계, 한쪽은 공. 이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들, 사사물물,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요. 성주계공, 성주계공, 다 일어나고 있죠? 부분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분적 성주계곡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 한쪽에서는 주, 한쪽에서는 계, 한쪽에서는 공. 그래서 이 공, 이것들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계속 일어나갖고 성주계곡, 성주계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지금 계급에 들어갔죠? 맞죠? 저 계급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지금 성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금성이 다 컸어요?
개요. 저 개로 들어왔어요. 개요. 그래서 이게 만물들은 말입니다. 사사물물들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조개공, 성조개공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제 성조개공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성조개공의 그 불교의 그 시간관을요. 이제 이경석경,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의해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해 봅시다요. 이 성조개공을요. 첫째요. 이런 장 진리장에 보면요. 일장, 일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상 진리. 아, 진리. 이런상의 진리절. 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아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언연자재 이랬죠? 보세요. 이게 딱 뭔가면 성조개공이죠? 글쎄요. 똑같은 법문 말씀인데도 그 시간, 그때 그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쌍 진리의 장, 진리의 절에서는 말이죠. 진공묘유의 조화,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보시, 무시강급 아닙니까? 오랜 시간, 아까 시간관 나왔죠?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시간관이죠. 은현자재한다. 자, 은. 은은 뭡니까? 성조개공 중에서요. 개공이죠. 맞죠? 현은 뭡니까? 성주지요. 맞죠? 성주다 이 말이죠. 그러게 보세요. 자, 은 숨었다 이 말이죠. 숨은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안 보인다 이 말은요. 개공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개공. 그러고는 현 나타났다 이 말이죠. 나타나는 것은요, 뭔가 성해가지고 주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건 사물이에요. 이건 체성이에요. 체성이다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은, 현 이게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자제해요. 자제하는 것이 이런 상의 진리예요. 자, 무상의 진리, 성주개공의 이치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이 진리를 통달하신 어른들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 진리를 깨닫으신 그 대체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진리를 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시강급 보세요. 아까 지금 우리가 성급, 계급, 주급 성급, 주급, 계급, 공급 말했죠? 그게 무시강급이에요. 그 언연자재는요, 성주개공이에요. 그거 지겠지 말이죠. 그래서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한없는 세월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원상 진리의 진공 묘유의 조화다. 그래서 이 우주는 말입니다. 묘유의 조화, 진공 묘유의 조화. 이 진공묘유의 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이에요. 무상의 진리예요. 무상의 진리. 이 무상의 진리에 의해 가지고 언연자재한다. 무시공급에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한없는 세월에 돌고 돈다 이렇게 말. 그 이렇게 이제 돌고 돌기는 하는데요. 잘 돌고 돌아야지요. 그 뒤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잘 돌고 도는 것이 진급, 강급이 나와요.
진급 감급이 뒤에 나오죠. 이런 장지 서문에요. 잘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은연자재한다. 한없는 세월의 은연자재, 무시감급의 은연자재한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면요. 유상으로 보면은 우주가 성주경으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한 말씀으로 표현을. 오늘 강의 마치고요. 감사합니다.